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창서입니다.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님 추천으로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닥터헬기는 중증 응급 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옮겨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립니다. 여러분, 아이들과 함께 가지고 놀던 풍선 기억하시죠? 한참을 신나게 가지고 놀다가 마지막에 터뜨리곤 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. 제가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. 와우. 방금 들은 이 소리는 닥터헬기가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착륙하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. 타인을 위한 작은 배려가 닥터헬기에게는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. 아무쪼록 닥터헬기가 종횡무진 힘차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조금만 참아주시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닥터헬기 소생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한국 남동발전의 유향열 사장님을 추천합니다. 한국에너지공단은 더불어 사는 세상에 힘이 되는 닥터헬기 소생 릴레이 캠페인을 항상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